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암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지만 진단비 많이 비싸죠. 특히 비갱신용하면 더더욱 비싸요. 자,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은 진단비를 받아서 중입자 항암 약물 치료비에 몇 천만 원 이상 고가의 치료비를 쓸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특히 비대형과 그 다음에 정액형이 있는데요. 정액형은 솔직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암수술, 항암방사선 혹은 약물치료에서 우리가 매년 치료할 때마다 병원비 상관없이 1000만원, 2000만원, 또 특정 회사들은 3000만원 가입한 다음에 5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 별도로 암 주요 치료비 비대형, 내가 병원비를 쓴 만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날짜로부터 그 다음에 1년까지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급여든 비급여든 모아서 내가 1000만원 썼다 1000만원 나오고 2000만원 썼다 2000만원 나오고 그래서 1000만원씩 구간별로 최대 1억까지 뭐 특정 회사들은 10년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화생명에서 7월 일자로 10년간 그것도 12억 그것도요 1000만원 구간이 아닌 5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비대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안과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다같이 휘르르 뿅. 자, 7월 1일 날 드디어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그 담보, 결국 1등은 업계 최장 최대 보장이죠. 한화생명에서 시그니처 암 주요 치료비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암보험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점점 진단비는 보험료도 비싸고 진단비는 가입했다가 나중에 병원비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단비보다는 가성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수술이든 항암 방사선이든 약물치료든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세대는 우리가 진단비 위주로 많이 가입했어요. 치료비는 거의 가입을 안 했죠. 2세대로 넘어오면서 중간 정도에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 생활비, 그래서 항암 약물 방사선, 표적, 다빈치, 특정 치료비 이 모든 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세대로 많이 나왔고요. 3세대부터는 비급여, 특히 고가죠. 중입자, 그 다음에 가속기 치료 이런 거에서 5천만원, 7천만원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비, 비싼 진단비보다 치료비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그니처 암보험이 7월 1일 날, 내일 모레죠? 7월 1일 날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의 암보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요새는 치료만 잘하면 생존율이 높다는데 맞아요. 치료비가 근데 너무 비싸. 근데 실손보험을 충분할까요? 통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입원을 잘 안 해요. 통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통원비 한도 내로 2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주사 한 방, 표적, 아니면은 제3세대 면역치료 혹은 중입자치료 7천만원, 6천만원 들기 때문에 진단비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매우 비싸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수술, 관열,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기술은 비관열이죠. 그리고 항암 약물 방사선, 아니면 양성자, 아니면 표적, 비급여 표적, 다빈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새로 나오는 치료를 받기 위해 신규 특약을 계속해서 가입을 해야 될까요? 계속 요즘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추가로 또 가입하고 많은 보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화생명에서 시그니처 암치료비 보험과 함께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원, 고액의 항암치료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험료로 충분하게 가능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암치료가 등장해도 신규 특약을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소급 적용이 되다 보니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전이나 재발 걱정 없이 10년 동안
기존에는 3년, 5년, 3년 없었죠. 5년 동안만 보장이 됐다가 지금은 최장 10년까지. 1억으로 10년이면 얼마죠? 10억이죠. 거기다가 정액형 2억까지 같이 넣으면 1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아도 너무 많은 특장점이에요. 업계 1등, 최장 기간 동안 최대 보장, 업계 최고로 10년 동안 최대 12억까지, 예, 정액형이랑 2억 같이 넣어서 12억. 두 번째, 지급 금액 허들, 업계 최저예요. 500만원부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타다는 1000만원 구간부터 보장이 되지만 요 하나생명은 500만원 구간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수술했어요. 뭐 500만원, 600만원 나왔어요. 기존의 1000만원 구간은 1000만원 이상부터 보장이 돼야 되지만 이 하나생명은 500만원, 510만원, 550만원, 600만원 나왔어요. 기존 거 1000만원 보상 못 받죠. 하지만 이제는 500만원부터 최저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큰 보장에도 합리적인 보험료. 아니, 10여까지 보장이 되고 500만원부터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는 더 저렴해. 타다는 더 보장도 안 좋고 한도도 높고 안 좋은데 보험료가 더 비싸. 그런데 이 하나생명은요, 10여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보장 문턱을 낮췄어요.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전이암, 재발암, 대비를 위한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5년이면 충분할까요? 아니요. 5년보다 이왕이면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물론 10년까지 계속 받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 재발도 같이 대비해도 매우 좋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넓은 암 주요 치료비예요. 암수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거기다가 신암치료비까지. 나중에 미래에 나오는 신암치료도 모두 다 소급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미친 대박이에요. 자, 업계 최강 보장이에요. 최대 보장금액. 하나생명은요, 비례보장과 정액형이 있잖아요. 10억까지 돼요. 타사는 5억밖에 안 되는데. 보장기간도 최장 10년, 타사는 5년. 물론 KB손해보험이 정액형은 10년이죠. 칠손형은 5년이죠. 거의 다. 그리고 정액형. 정액형은 타사는 거의 다 5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요. 정액형은 10년, 그거 2억까지. 합산해서 12억까지 돼요. 타사 보세요. 형편없죠. 6억, 8억, 7억, 6억. 그래서 정액형과 비례형, 최장 10년 동안 최대 12억까지 받을 수 있는 암치료비, 미친 대박이란 겁니다. 비례보장, 내가 쓴 만큼 병원비 최대 1년 동안 1억까지 보장이 되는 거. 10년이면 최대 10억, 이거 다 이해하시죠? 정액보장, 내가 병원비 쓴 만큼이 아니고 병원을 암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이든 병원비와 상관없이 치료만 받으면 무조건 2000만원씩, 몇 년간? 10년간 최대 2억입니다. 합산해서 1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7월 1일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시가 되고요. 미리 예약 전화 받으니까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하지만 기존에 가입한 거 해지하거나 갈아탈 필요 없어요. 일단은 보험료가 얼마 나온지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그전 상품을 유지하시고 보험료가 경쟁력이 있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갈아타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업계 최장 보장기간이에요. 그래서 타사는 5년까지만 되지만 정액형은 10년까지 보장이 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비례보장으로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 주요 치료비, 비례보장, 10년까지. 자, 지급사유도 암 진단비 확정 후에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 치료비를 받아 연간 암 주요 치료비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 뭐 510만원이다. 얘도 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모든 회사들은 1000만원부터 보장이 됐어요. 근데 국내 최초로 상해 질병 치료비 산하손해보험 50만원처럼 5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대박인 암 주요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암이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포함한 일반암,
보장되는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연간이나 최초 암 진단받고 확정일로부터 연간.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암 주요 출업이 총액이란 뭐죠? 내가 급여 부분이든 비급여든 모두 합산해서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이 금액을 합산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A와 C. 그래서 A와 C가 합산해서 520만 원 나왔다. 그래도 500만 원 구간에 걸리다 보니까 500만 원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전권의 1000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치료의 횟수가 아닌 연간으로 여러 번 받아도 누적 금액에 비례해서 보장이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업계 최강 보장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럼 정액형은 뭐죠? 암 주요 치료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생명이 좀 늦게 나와서 편하게 나왔는데요. 지급 사유. 암 진단받고 암 주요 치료비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그래서 연간 1회로 어떤 치료를 받은 경우 암 주요 치료비, 뭐 암수술비,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셋 중에 어떤 걸 받아도 어떤 병원 종류 상관없이 암 주요 치료비 하나만 받아도 치료비가 적어도 많아도 정액형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매년 치료받으면 최고 언제요? 10년까지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보장 금액의 허들은 업계 최저예요. 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암 주요 치료비의 지원금은요, 타사는 1000만원 구간부터 보장이 돼요. 1000만원. 1000만원 미만 나온 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생명은 500만원부터 보장이 됩니다. 500만원.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비례 보장, 암수술이든 항암 방사선이든 약물 치료든 세 개 모아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부터 되지만 솔직히 5000만원, 1억 보상받기 쉽지 않아요. 항암 약물 치료나 항암 방사선, 중입자 이런 고가의 의료 장비를 쓸 수 있는 5000만원, 600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거의 다 암수술, 그리고 95%는 산정 특례, 국가에서 95%는 건강보험료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5%만 되면 돼요. 5%. 그래서 1000만원 미만 나올 경우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생명이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장은 업계의 최장이에요. 최대 보장. 타사는 뭐라고 했죠? 비례 보장은 다 5년이에요. 10년까지 나온 회사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생명은 10년까지 보장이 된다. 정액 보장도 2000만원 10년간, 2000만원 10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총 보장 금액은 12억까지 돼요. 12억. 하지만 타사는 반토막이 6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금액은 더블. 묶어 더블로 가. 하지만 보험료는 타사보다 저렴하던가 거의 비슷하다. 봐봐. 시사 보세요. 지사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저렴해도 불구한데 보장 금액은 더 좋다는 거. 정말 미친 대박. 가입 안 할 필요가 없겠죠. 안 그래요? 네 번째, 원바람은 물론 전이가 되는 C77서부터 C80까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C80까지 전이든 재발이든 왜 10년씩이나 보장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바람에 걸리면 전이나 재발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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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겁니다. 최초 진단 확정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포함해서 암 주요 치료를 받는 경우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암이 전이가 돼도 재발되었는데 5년 보장기한이 끝나서 걱정인 타사고객님들,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암이 전이 재발되어도 신의료기술 치료도 고액 치료도 마음 놓고 편하게 한화생명으로 가입하면 매우 좋다는 거. 암치료받고 10년 동안, 타사는 5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넓은 암 주요 범위예요. 암수술, 항암방사선, 그 다음에 약물치료. 타사는 3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신암치료도 모두 다 보장이 돼요. 신암치료. 물론 이거는 약관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수술 같은 경우는 다빈치, 레봇 아이, 로봇, 아니면 사이버, 감마 나이프, 신암치료까지. 약물도 표적, 면역, 신암치료까지. 방사선도 세기조절, 양서자 방사선, 중입자 가속기 플러스 신암치료까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상품 중에 보험금 지급 예시 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가입을 했어요. 최초 진단받았어요. 26월 1일 날. 수술했네요. 1,000만 원 나오죠. 항암 약물 치료했어요. 800만 원 나오고요. 그 나중에 3년차가 지났는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했어요. 또 2,500만 원, 200만 원, 중입자 치료해서 1억 나왔어요. 계속 무한 반복으로 10년 동안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원발암도 보장이 되지만 전이암, 재발암도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단은 5년 동안만 보장받으면 됐지. 근데 10년 동안 더 낫지 않을까요? 전이가 돼도 재발이 돼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간 암 주요 치료비 1,800, 2,500, 200, 1억 요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며 각각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최고 1억 4,500까지. 비례형은 1억 3,500까지 받을 수 있죠. 200이니까 이거 못 받고요. 이게 만약에 700여도 500은 받을 수 있겠네요. 타산은 1,000만 원부터니까 아예 안 되겠죠. 그래서 비례 보장형으로는 여기 보시면 내가 쓴 만큼 1,000만 원 구간이니까 1,800 썼으면 1,000만 원, 2,500이니까 2,000만 원 구간, 이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억이니까 1억, 합산해서 1억 3천.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실 거예요. 너무나 쉬운 암산이니까. 정액형은 내가 2,000만 원 가입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치료받은 만큼 무조건 2,000만 원씩 나와요. 2,000. 그 얼마예요? 합이 248, 8,000만 원. 합산하니까 2억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고객님을 위해서 추천하면 될까요? 시그니처 암보험 기가입자 3만원대. 이 한화생명은 더 미친 대박이에요. 업계 누적을 안 봐요.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돼요. 물론 타사도 되는 회사가 있지만 누적을 보고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하지만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시그니처 암보험 기가입자.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로 가입해도 3만원대면 되고, 아직 암보험 하나도 없는 고객한테는 딱 두 가지. 어차피 암진단 받으면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나던가, 아니면 내가 한 번이라도 암에 걸리면 방사선이든 약물 치료든 수술이든 셋 중에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00만 받고, 그 다음에 또 했다, 또 2,000만 받고, 또 했다, 2,000만 받고,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계속 받는 겁니다. 사고 우려먹듯이 10년간 2억. 보험료는 2배 이상 저렴한데 보장은 4배 이상. 자, 2억을 우리가 비갱신형이든 갱신형이든 가입하면요,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20만 원이 넘어가져요.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뭐 6,7만 원, 7,8만 원대로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가입형도 있고 간편도 있고요,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시그니처 암치료비 보험에 비례형, 정액형, 그 외 다른 특약은 없나요? 표적,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있고요. 1억 이상 치료가 발생 시에 극단적인 케이스에 비해 대비해서 가능하고, 암치료 보완특약, 종합병원 1인시부터 3인시 입원, 간병인, 요양병원 제외된 곳도 간병인도 가입이 가능하고, 진단비나 통원비, 검사비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액보장인 특약인 암주요치료비의 S특약이 전이재발도 보장이 되나요? 자, 정액특약의 경우 전이암이나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며 재발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발암을 갑상선 진단받아도, 전이암으로 폐암을 진단받아도 갑상선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최저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나이 상관없이 2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